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두 번째 그죠? 제2의 민법 기초 입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인데 그죠? 오늘은 민법 제일 첫 번째 시작 파트에 들어있는 이 권리 변동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게 권리 변동과 그다음에 법률 행위라는 개념인데 권리 변동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가 가끔씩 한 5년, 뭐 7년마다 한 번씩 불쑥 이렇게 갑자기 내는 부분인데 왜 그러면 요 근래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느냐 하면은 모든 법의 기초 원리라고 생각해서 잘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기초 입문 강의니까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다음에 그 기본 강의, 본 강의에 들어가면 요 권리 변동은 제가 생략하고 저는 법률 행위부터 이렇게 강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요한 용어들은 여러분 한 번씩 어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법 공부를 할때 항상 기본 원칙과 예외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는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 있어야, 법 과목이 쉽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도 여러분 저번주와 같이,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죠? 한두장 정도 되는데, 장수는 그죠? 적지만 안에 내용은 조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제일 앞에 보면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무슨 변동? 권리 변동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변동이다 이렇게 하면은 크게 세 개를 합쳐서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 합쳐서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 그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강의한 거 이런 내용들은 뭐 인터넷을 뒤지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보면 다 있습니다. 있고. 굳이 이걸 똥 빠지게 필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젊으신 분들은 자뭐 쓰는 것도 빠르고 순발력도 있고 하니까 나는 또 필기 안 하면 나는 뭐 집중도 안돼 하는 사람은 해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은 이게 막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똥 빠지게 할 필요 없고 나중에 강의를 한번 딱 듣고. 두 번째 집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그냥 시간 날때한 번씩 되돌려서 뭐 필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뒤져보면 필기한 것들이 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자녀분 요즘 뭐 중고등학생 자녀분들한테 얘야 이 천일생 선생님이 이렇게 뭐 필기한 게 없는지 한번 찾아봐 하면 잘 찾습니다. 근데 굳이 똥 빠지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굳이 옛날처럼, 옛날 전통적인 방식처럼 막 강의 들으면서 막 필기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필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시험에 결정적이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필기한 건안 나옵니다. 내 머릿속에 들은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강의 들을 때 그냥 항상 늘 저는 이야기합니다. 강의 들을 때쭉 해갖고 그냥 그 영화 보듯이 쭉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절대로 백 없다. 뭐 없다? 백 없다. 그래서 한번딱 듣는 게 중요하다.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저 선생이 강의하면서 중점을 두는 내용이 저거구나 하면서 머리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1, 2년 강의한 게 아니고, 우리 다 선생님들 수년간 강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강의하고는 조금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전무 강의는 다른 사이트 강의하고 다르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냥
영화 보듯이 빼고 없이 무조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 자, 그럼 갑니다.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인데 발생은 권리를 사람이 취득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설명하겠지만 이 권리의 주체는 누구냐? 권리의 주체. 여러분 앞으로 주체 하면은 무조건 사람이다. 여러분 권리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뭐다?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는 여러분 그 재산법에서 권리의 객체는 뭐다? 물건. 그지? 어쨌든 권리의 주체는 누구다? 사람. 그러면 항상 발생했다. 누구에게 권리가 발생했다? 사람에게. 그래서 그걸 권리의 취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이 발생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자, 그럼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뭐 입문 강의니까 뭐 자유롭게 편하게 막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앞 시간에 저번 앞 주에 강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는 항상 두 부류가 있다. 몇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몇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기준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항상 그럼 발생에는 취득인데 다시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으로 나누잖아요. 이제 절대적 발생은 처음. 기준이 뭐냐? 처음. 또는 단절. 되었다가 취득하는 것을 절대적 발생.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시적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발생은 다른 말로 취득으로 고칠 수 있는데 발생 취득에는 크게 두 개로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으로 나오는데 절대적 발생은 다른 말로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그럼 원시적 취득은 말 그대로 원시하면 처음. 하는데 그럼 순수하게 처음 취득하는 거와 그 다음에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를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절대적 발생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됐습니까? 상대적 발생은 이런 승계적 취득이다로도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상대적 발생은 뭐 타인의 상대적 발생은 뭐 승계적 취득이라고도 그러고 그죠? 요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취득하는 것을 뭐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부르고 뭐 승계적 취득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요걸 이제 넓은 의미의 승계적 취득. 그래서 그냥 그 상대적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취득하는데 자 그러면 요 절대적 발생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건물 같으면 어떻게 하면 처음 취득합니까? 제조 그죠? 건물 같으면 건물 같으면 신축 토지 같으면 매립 동사는 제조 요거는 완전히 처음 취득하는 거잖아요. 건물 같으면 신축 토지 같으면 매립 그 다음 동사는 제조 만드는 거 그지? 요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요게 처음 순수하게 처음 신축 매립 제조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원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뭐 됐다가 단절 어느 거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 선점 뭐 선점도 뭐 처음이죠. 무주물 선점 그럼 요걸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무슨 점 선점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여러분 선점이 아니 선점 그걸 무슨 물 선점 무주물 선점 그건 습득이 아닙니다. 습득은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고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점유하는 걸 습득이다 이렇게
그래서 섭득하고 선점하고는 다릅니다. 선점은 처음부터 뭐가 없다? 소유자가 없다. 우주물 선점.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석? 운석. 그래서 뭐 여러분 운석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섭득이라고 하는데 섭득이 아니고 무슨 점이다? 선점. 그 다음에 섭득. 그럼 요까지는 되었습니까? 처음 취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섭득은 여러분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해서 됐습니까? 이탈해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게 되는 거. 이걸 뭐? 섭득. 섭득. 그 다음에 발견. 발견.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민법에서 이야기할 때 섭득과 발견은 소유자가 있다. 근데 소유자가 뭐? 누군지 모른다. 이외 사람이 점유하게 되는 거. 그제? 그 다음 섭득, 발견.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시효취득과 선의취득과 토지 수용. 요 세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시효취득과 선의취득과 토지 수용 이 세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효취득은 여러분 뭐 어렴풋이는 알고 있잖아요.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은 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취득? 시효취득이라고 그러고, 자, 선의취득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앞 시간에 뭐, 저번주에 설명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자, 용어 중요합니다. 인문 강의니까 용어죠, 그죠? 여러분,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선의와 악의가 있는데, 선의는 여러분, 착하다, 나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민법에서는 착하다, 나쁘다,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요 선의는 알았다. 아예 몰랐다 죄송합니다. 몰랐다 이걸 부지합니다. 어? 알지 못하는 거 이거 부지. 무슨지? 부지. 몰랐다. 자, 어? 무효인 줄 모르고 샀다. 선의취득자 이렇게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여러분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물건을 줬습니다. 그럼 무효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무효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입니까? 누가 을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죠. 근데 그러면 갑이 돌려받기 전에 을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요걸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제3자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자? 제3자. 당사자를 제외하고 무슨 자? 제3자. 자, 근데 이게 그럼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죠. 근데 갑이 돌려받기 전에 을이 자기 것처럼 해서 병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걸 제3자라는데 제3자는 요게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갑과 을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선의의 제3자다 이렇게 합니다. 무효라는 걸 모르고 샀다. 뭐 선의의 제3자.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샀다.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그럼 취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샀자 악의의 제3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몰랐다. 악이라는 것은 뭐 알았다 하는 건데. 이걸 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한자로. 부지는 뭐다? 선이고. 지는 뭐다? 악이다.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 요게 이제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이 점유는 자주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입니까? 여러분 앞 시간에 한 거. 이거는 소유사로 점유하는 게 아니고 타주 점유자잖아요. 그지? 그죠? 자, 근데 사용하다가 누구 것처럼?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누구에게 팔아먹었다? 병에게 매매했어. 근데 병은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을이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무슨 자로 알고? 소유자로 알고 샀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지만? 갑이 소유자지만 됐습니까? 누가 소유자지만?
감히 소유자면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자인 것처럼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병은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어를 소유자로 알고 샀다. 이걸 선의취득이다 이랍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갑이 가다 보니까 누구 예를 들면 A라는 물건이라 합시다. 갑이 소유자인데 A를 가지고 있다가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이 가지고 있다. 내 물건인데 돌려준다. 을한테 빌려준 거지. 을이 소유자가 아니야. 병은 나는 을 거로 알고 매수했어. 그래서 내가 소유자야 하면은 만약 그 소송 가면은 법관은 누구에게 소유권 인정하냐면 병에게 소유권 인정합니다. 무슨 취득? 선의취득. 이걸 그래서 선의취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 자료에도 돼 있잖아요, 그죠? 요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부터의 취득을 무슨 취득이란 말씀이다? 선의취득. 근데 이 선의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하냐면 동산에서만 인정합니다.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동산에서만 인정. 그래서 여러분 선의취득은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다. 동산에서만 이렇게 병이 선의취득해서 소유권 취득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다. 부동산인데 갑건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갖다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무효. 근데 그걸 무효라는 거 등기부에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걸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누가 병이 샀다. 병 앞으로 등기돼도 병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무슨 취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슨 취득? 선의 취득을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동산일 때는 누가 소유자다? 병. 무슨 취득을 인정하니까? 선의 취득을 인정하니까.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선의 취득은 막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선의라는 말은 뭐 했다? 몰랐다. 악이라는 말은 뭐 했다? 알았다. 이러고. 요게 이제 핵심 단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 그래서 요것도 앞에 소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타인의 물건을, 부동산 같으면 20년. 그죠?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하면은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인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병은 매매로 점유했잖아. 자주 점유잖아요.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을을 소유자로 알고. 근데 병에게 넘어간 지 등기도 되고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등기가 된 상태에서 몇 년? 10년. 간 점유하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병을 완전히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는 갑은 병에게 등기가 되고 넘어가고 등기가 된 지 몇 년 되기 전에 돌려받아야지. 10년. 몇 년 땡 돼버리면 10년 땡 돼버리면 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하면서 유효로 변하면서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은 누가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시효 취득. 여러분 등기 안 된 상태에서는 점유하면 20년.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하면 몇 년? 10년. 그럼 을을 소유자로 알고 등기된 상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가지고 몇 년간 점유? 10년. 그럼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매매해가지고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 20년. 그거, 그죠? 그냥 등기된 상태에서는 몇 년이다? 10년.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어쨌든 이런 절대적 발생은 첨, 단절. 그냥 단절 이게 중요하죠. 섭득,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 그 다음 무슨 수용? 토지 수용 하는 거, 그지?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취득하는데, 여기는 크게 둘로, 이전적 취득과 설정적 취득. 여러분, 넓은 의미의 승계적 취득은 상대적 발생, 좁은 의미의 승계적 취득은 이전적 취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게? 승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전이라는 단어로 교체해도 관계없다. 승계적 취득.
그럼 이 타인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승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로 바꾼다? 이전. 무슨 전? 이전. 그럼 이전에는 특정 승계와 특정 이전과 포괄, 왕창, 전부 이전받는 이거 크게 둘러나. 특정 승계는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거죠. 여러분 어느 거 있습니까? 매매, 증여, 교환 이런 등으로 치장하는 걸 특정 승계라고 그러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 포괄 승계가 중요합니다. 포괄 승계는 전부 이전받는 겁니다. 무슨 부? 전부. 그래서 자, 상속, 포괄 유증. 여러분 그냥 계약에서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라 그러고,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서 내 재산 누구 주겠다 이걸 뭐 유정이라고 합니다. 내 재산 몽땅 전부 누구 주라 이걸 무슨 유정? 포괄 유정. 그지? 항상. 그 다음에 회사 합병. 요 포괄 유정, 포괄 승계. 요거. 다음에 여러분 물권법 파트 가면 하겠지만 등기 없이 요거는 소유권이 전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전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포괄 승계, 포괄 이전. 다시 합니다.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초로 타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전받는 거와 요거는 설정, 타인의 소유권에다 설정함으로써 요거는 타인의 권리가 전부 상대방한테 이전하지만, 여기는 설정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초로 권리를 취득해도, 상대방이 취득해도, 이 단지 상대방은 취득하지만 준 사람은 권리를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물건이 취득이냐면 제한 물건 취득. 무슨 물건이 취득? 제한 물건. 그럼 여러분 다음에 하겠지만 물건 뭐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돼서 한번 물건 전반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제한 물건의 취득. 뭐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걸 설정했다. 설정하면은 여러분 소유권이 넘어갔습니까? 제한받고 있습니까? 제한받고 있을 뿐이지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자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뭐 전세권 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다 없다? 있고, 단지 이제 누가 내 소유자가 단지 이제 권리 행사에 단지 제한받고 있을 뿐이고 상대방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득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무슨 설정적 취득, 다른 말로 제한 물권의 취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변경인데, 변경에는 크게 주체 변경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이렇게 세 개로 갑니다.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 여러분 앞으로 주체에 넣으면 아까 무조건 뭐로 바꾼다? 사람. 자, 여러분 보죠. 그 물건이 있는데 A라는 물건이 있다고 보죠. 근데 소유자가 갑에서 뭐로? 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물건 그대로 있는데 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 어떻게 하면 소유자가 을로 바뀝니까?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이전. 소유권 이전. 그래서 이 주체 변경은 주체,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주체, 소유자, 사람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권리자. 주체하면 사람, 권리자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이전. 그래서 요 이전적 취득은 전부 다 뭐의 변경? 주체 변경이다. 무슨 적 취득? 이전적 취득과 동일하다. 그죠?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인데,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여러분, 요 권리 변동 나오면은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뭐 무조건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양적 변경과 무슨 변경이 있다? 질적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은 간단하게
항상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안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뭘 이해가 한다? 제목, 글자, 그지? 양, 질, 그지? 양, 어떻게 하면 양이 하면 갖다 붙이면 되지 뭐. 갖다 붙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첨부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지 나중에 나온다. 나중에 뒤에 물건 특히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권리 변동이지만 여러분 그 물건 파트에 가면 물건 변동에서 이 전부 다 설명합니다. 자, 근데 양은 갖다 붙이는 건데 첨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합, 혼합, 뭐 가공 있는데 여러분 부 있죠? 부. 그럼 요 부동산 하면 여러분 건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의 가장 원칙은 뭐냐면 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뭐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도 하겠지만 민법 시간에 민법 조문에 그죠?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토지에 붙어 있는 거. 다시 뭐 토지와 토지에 붙어 있는 거는 무슨 산이다?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하면 뭐 토지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물건. 하면 이걸 부합 되었습니까? 토지에 물건. 토지에다가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토지에 갖다 붙였다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고 뭐 가능하다? 식별 가능하다. 뭐 가능하다? 식별 가능하다. 섞이지 않고 성질이 변하지 않고 뭐 가능하다? 식별 가능하다. 이걸 뭐다? 부합. 혼화는 말 그대로 물건과 물건은 동산이겠죠. 그죠? 여기서 동산과 동산 섞어서 식별 불가능하게 된 거. 어느 거? 식별 불가능해. 성질이 변하고 뭐가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식별 불가능하게 되는 거. 이건 뭐? 혼화. 그래서 만약에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다른 물건으로 해냈다. 이건 뭐다? 혼화. 가공은 동산에다가 뭘 가는 거? 기술. 예? 그럼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 소유권 파트에서 나옵니다. 요렇게 했을 때 누가 소유권 가져가냐? 여기는 부동산 소유자. 무슨 산 소유자? 부동산. 요 동산과 동산 했을 때 식별 가능하면은 됐습니까? 식별 가능하면 주종, 주물의 소유자. 주종 구별이 불가능하면 물건 가액별로 어떻게 한다? 공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가공하는 거 그런 것들. 그지? 뭐 하여튼 이거 소유권 파트에서 나온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양적 변경은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고 요 질, 성질.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성질의 변경인데 그죠? 요 성질의 변경은 어떤 게냐면은 요 물상대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요 담보 물건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물건에서? 담보 물건에서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 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겠죠. 요 돈 갚아야 되는 걸 변제랍니다. 앞으로 돈 갚는 걸 뭐라고 그런다? 변제. 돈 갚는 걸 뭐라고 한다? 변제. 뭐 물건으로 대신 돈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물건. 자, 성질, 질적 변경.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채권자가 있고 요거는 권자입니다. 권, 채권자가 있고 요건 뭐 채무자가 있습니다. 요무. 그래서 앞으로 요런 거고 권리자 하면 요건, 요거는 뭐 채무자, 의무자, 무.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건 채권자가 예를 들면 채권자, 예를 들면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다.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갑은 물건 줘야죠.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걸 무슨 불이행이랍니까?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자, 그러면 요 갑은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을은 갑에게 물건을 이행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책상을 납품하기로 했다. 책상을 납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어떤 물건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갑이 여러 가지 차질도 생기고 손해도 발생했다 했을 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물건을 통해서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그걸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를 통해서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급부 이행 안 함으로써 그걸 무슨 불량이라 합니까? 채무불량으로 인해서 그럼 나는 이제 급부 대신에 뭐로? 자본주의니까 그럼 이행 안 하는 걸 강제하게 할 수 없거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최대 이념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이행 안 하는 경우는 강제하게 할 수 없거든. 그럼 급부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데 급부 이행 안 하니까 강제하게 할 수 없고 그럼 대신에 뭐? 이걸 채무불이행이라 하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제 뭐로 만족한다? 돈. 그래서 손해배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번주 오늘 걸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찍으라 하면 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변경? 질적 변경. 원래는 뭘 통해서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급부. 급부. 근데 요 급부 대신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적 변경. 자, 그 다음에 아까 있죠. 돈 대신에 물건으로, 돈이 물건으로, 이것도 뭐 성질. 자, 그 다음에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